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매달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여러분들께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지금 뵈고 계셨던 아까 앞에서 문아람님과 오드트리님 그리고 저희 스페이스 플레이 아티에 한 팀 더 남았거든요. 네, 전국에서 펼쳐지는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이고요. 저희 지금 북앤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에서도 진행을 하고 저희는 여기 경기 강원도 지역입니다. 저희 팀 소개부터 할게요. 네, 스페이스 플레이 연주자 이채미 최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페이스 플레이는 평범한 공간에서 음악을 입혀 어떻게 하면 예술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팀이고요. 스페이스 플레이는 음악을 재생하다의 플레이, 또 공간을 재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명이 연주하는 듀오 연주팀인데 아마 다들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젓가락 행진곡 하셨던 거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네, 그 곡도 원피아노 포핸즈의 듀오 곡이고요. 클래식 음악에 다양한 레퍼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생소한 곡들, 이것도 클래식 곡인가 하는 곡들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마이크 코로닉 작품들로 좀 구성돼서 곡을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선정한 책, 은경 씨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은요, 우리 삶이 춤이 된다면, 조던 매터의 책입니다. 사진집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래서 글이 많이 없다는 점, 재미있게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무용수들의 순간적인 그런 장면을 포착한 사진집이에요. 그래서 표지만 봐도 굉장히 역동적이죠.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해? 이런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이한 거는 우리의 일상 공간, 도서관이나 뭐 욕실, 뭐 지하철역 이런 데에서 무용수들이 굉장한 기발한 포즈를 만들어서 촬영한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연속 촬영을 해서 한 장을 딱 건져낸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순간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 조던 매터는요,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자신이 이제 키우는 아이에게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유쾌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무용수들과 계속 이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조던 매터의 그런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총 7가지 감정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는 3가지 감정을 다뤄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 느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내가 느끼는 그대로가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시고 그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몰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력을 더해서요. 그리고 저희는 또
음악 자체가 춤인 춤곡들로 여러분의 상상력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곱 가지 감정 중에 하나인 드리밍이고요. 뒤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진 제목이 혹시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네, 이 사진의 제목은요, 가벼운 잠버릇 시작합니다. 네, 얼마나 가볍길래 저렇게 붕 떠 있을까요? 네, 꿈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잘 때 꾸는 꿈도 있고요, 내가 뭔가 희망하는 그런 꿈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거창한 거 말고 사소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마카롱을 되게 좋아하게 돼서요, 마카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생겼거든요. 네. 이렇게 좀 사소한 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 사진의 제목은 콘서트 VVIP석이에요. 사진 보면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것 같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고 내가 즐거우면 거기가 최고의 객석인 거고요.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요거는 최고의 무대예요. 비 온 거리지만 뭐 좋아하는 기타 하나 들고 거기가 최고의 무대라고 우용수가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렇듯 나 자신이 즐거운 일이면 될 것 같아요. 은경 씨 아까 마카롱 먹고 싶다고 했는데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 내가 뭘 좋아하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꿈꾸듯이 달콤한 노래예요. 마이크 코르닉의 말츠를 들려드릴 거고요. 음악이 끝나는 동안 여러분이 아 집에 가서 뭐 하지?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하는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번째 들려드릴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사랑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일단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네. 이 사진은 와 그녀가 예스라고 말했다. 이 사진이에요. 프로포즈하는 사진인데 어떻게 저렇게 높이 날 수 있을지. 근데 이 조던메터 같은 경우에 꼭 무용수가 아니고 서커스 하시는 분들하고도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분들이니까 저렇게 높이 날랐겠죠. 또 사랑하면 떠오르는 즐거움 말고 다른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포즈입니다. 네.
실제로 이 두 무용수들은 부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의 제목은 사랑은 어떤 환경도 이긴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 처음 봤을 때 사랑이 어떤 환경의 역경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사랑이 역경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네.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둘이서 되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그러고 이런 남녀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한번 어떤 영화냐면 요 사진 보면 생각나는 영화 하나 있지 않으세요? 지금 요, 색감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라라랜드 다들 혹시 보셨나요? 그 라라랜드 주인공들처럼 남녀 주인공들이 서로 꿈을 향해 쫓아가지만 또 마지막 엔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라라랜드 OST 노래를 이제 메들리로 엮은 걸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 요 노래 들으시면서는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은 grieving이라고 하는 이제 슬픔에 대한 감정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슬픔 카테고리에 있는 한 글귀를 네, 읽어드릴게요. 성인이 되어서는 성숙함과 극기심을 혼동한다고 한다. 슬픔을 발산할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다. 슬픔이 우리를 찾아올 때 기운을 차리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는 고통을 느낄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려 하지 말고 슬픔에 몸을 내맡기도록 하자. 감정에 몸을 내맡기는 건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힘겨운 순간을 가볍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울음이 고통을 영원히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고요. 작가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에 좀 소극적으로 행동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좀 더 고통을 충분하게 느껴야 된다고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은 이제 슬픔에 대한 감정을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네, 이 책에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매번 시도하고 매번 실패했다는데 문제될 것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사무엘 베케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실패를 한번 슬픔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매번 시도하고 매번 슬퍼했다 한들 문제될 것 없다. 다시 시도하고 다시 슬퍼하라. 더 나은 슬픔을 하라. 네. 저희가 슬픔을 막 굳이 이겨내라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자마자 저는 하면서 같이 딸려가는 조금 느낌이 받았거든요. 살면서 약간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정통으로 맞아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보통 되게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진 보면서 그래도 이 시간이 끝나면 이 그 길 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힘듦을 다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반대편에 반드시 다른 시작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움을 표현한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요. 그리움을 온전히 느꼈을 때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 저런 슬픔을 완전히 표현했었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이 책의 작가는요, 아이를 키워요. 근데 그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걸 보고 이제 이런 글귀를 남겼거든요. 왜 아이들은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슬픔을 온전히 느끼고 그걸 표현했을 때 완전히 해소된다라는 거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쯤 내가 슬픔을 온전히 느꼈었지? 그래서 이 슬픔에 대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몰입하는 그리고 표현해보는 시간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 저희가 인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무용수라면은 이 슬픔을 어떤 동작으로 한번 표현해볼 수 있을까? 그 인형으로 한번 슬픔에 대한 동작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희는 슬로우 탱고라는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탱고는 춤추는 슬픈 감정이라는 아르헨티나의 민속 춤곡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인형을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연주 후에 이 작품을 여기 앞에다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픔을 표현해 주신 작품을 한번 앞에 모셔볼까요? 네, 똑같은 슬픔이라는 단어도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사랑, 꿈, 슬픔에 대한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시는 길에도 한번 주변에 있는 꽃들이나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곡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저희 휴가도 있고 방학도 있는 여름이 곧 다가오잖아요. 여름 분위기 물씬 나는 멜로디 바버의 썸머 썸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 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